자, 4.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아주 중요하죠, 그죠? 2차 방정식 이랬으니까 x제곱의 계수인 a가 0이 아니다는 거 항상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abc는 실수, 그리고 두 실근을 알파베타라 한다, 그죠? 자, 이거 근데 이거 뭐 계수가 전부 다 실수기 때문에, 만약 허근이 만약에 이렇게 a 플러스 bi가 존재하면 반드시 a-bi도 존재를 하죠, 그죠? 자, 매우 중요해놨는데, 두 건이 모두 양수일 조건. 자, 두 건이 모두 양수다. 그 밑에 그림도 좀 있겠지만은, 지금 이또 한번 해가면서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요런 것도 있잖아요. 요 경우는 어찌 됩니까, 이거는? 알파는 베타인 중근이죠? 다, 이것도 다 양수가 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상 돼야 됩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 자,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경우. 그죠? 그래서 판별식 D가 0 이상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는 당연히 두 근을 합하면은 0보다 크겠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두 근을 합하면 0보다 작겠죠? 그리고 곱하면 둘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잖아요. 근데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조건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림 자체가 이미 서로 다른 근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래가지고 치우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또 가든가. 하여튼 이래 되잖아요. 무조건 뭘 가져야 됩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죠, 그죠? 두 근을 가지기 때문에 따질 필요 없고, 그냥 이건 하나만 두 근의 곱이 그냥 0보다 작다. 이렇게만 한번 따시면 됩니다. 자, 밑에 설명 쭉 읽어보면 되죠. 양수 또는 음수라는 말은 실수에서만 사용되고, 자, 흡수에서는 양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거 없죠. 이 아이가 큰지 아이가 큰지 대소관계 이렇게 아이가 없습니다. 허수는 수가 아니죠, 그죠? 양음이 없습니다. 양음도 없고, 따라서 2차 방정식의 근의 양음을 따질 때도 그 근이 양이 되든 음이 되든 그 근이 실근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실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 2, 3 어느 경우에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인 조건이 필요한데, 근데 이거는 근이 이미 생성되는 서로 다른 부호의 조건은 굳이 이거 안 해도 이미, 그죠? 우리는 성립한 조건이 되죠, 이거는. 그죠? 됩니다. 이때는 조건에도 마찬가지로 구해집니다. 나중에 해보시면은. 자, 이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 0보다 크대에서, 반드시,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죠? 자, 이거 허근일 경우는, 만약 실근일 경우는 그렇게 되는데, 허근일 경우는 보세요. 알파가 2 플러스 i고 베타가 2 마이너스 i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 근이 0보다 크죠? 그리고 합이 곱도 크죠? 그래서 이지만은 알파가 0보다 크고 이거 반드시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아니죠, 그죠? 됐죠? 그래서 실근인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근 조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고 뭐고? 알파베타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2번이죠, 2번. 요 경우에도, 자, 알파가 0보다 작고, 베타 0보다 작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거 보면은, 보통 이게 우리가 실수라 생각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0보다 작고, 알파베타가 0보다 크다는 거는, 부호가 일단은 같잖아요, 그죠? 근데 합이 0보다 작은 거란 말은 이 경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 말하죠. 그런데, 반례를 들어보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i, 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를 하면은 두 개 더 해보세요. 음수 되죠? 곱해보세요. 그러면 5가 되죠? 0보다 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호가 이게 음수다, 양수다? 이게 결정 안 되죠? 이건 허수이기 때문에, 복수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체는 뭘 해놨습니까? 알파베타의 부호를 조사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알파베타가 실근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듭 강조하지만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 이 조건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세 번째는 알파베타가 0보다 적을 때는
알파, 베타가 알파 두근의 곱은 a분의 c죠. 이쪽은 a분의 c 맞잖아요. 그죠? a분의 c가 0분의 작다니까. 그리고 ac가 0분의 작겠죠. 그죠? 당연히 두개 부호가 조금 반대로 되겠죠. 그죠? 하나가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때 만약 b제곱 마이너스 4s에서, 자, b제곱은 일단 0 이상이죠. 근데 ac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이너스 4ac 하면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건 뭡니까? d가 0보다 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수학적으로 잘 설명해 놨네, 이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을 때는 d가 0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거 부호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 조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 말고 아까 1, 2분 경우는 반드시 실근인 걸 체크해야 됩니다. 벌레가 있기 때문에. 자, 설명 2. 자, 그래서 이제 좀더 그래프를 시각화를 해갖고 도움을 주고 있죠. 2차 방식. 자, a가 0보다 큰 경우를 따지게 되면 전부 다이 경우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죠? 자, 두 분이 모두 양수일 때는, 보세요. 자, 이렇게 돼있죠, 그림.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고. 그러나, 이거 뭡니까? d가 중근도 포함했고, 그죠? 0 이상 된다. 그죠? 이게 중근이잖아요, 그죠? 자, 음수일 경우도 아까 설명 그대로 되죠, 그죠? 음수 조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고, 알파 베타가 0보다 크고, d가 0 이상이다.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그죠? 어떠한 경우에도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자, 반면에 는 왼쪽의 그래프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크고, 이 경우는 그냥 b가 더 크죠, 그죠? 절대값이, 그죠? 양이 그니 그래야 셀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치지 않죠, 그죠? 따라서 어쨌든 두 분이 서로 다른 부호 조건은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2차 방의 실근의 부호. 자, 이 부분은 굉장히 활용편에서 응용이나 굉장히 많이 나오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그럼 요 a가 2차 방정식이라면 a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두건 알파베타의 부호가 다르고, 알파베타 절대값 중 어느 쪽이 큰가를 알려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부호를 조사하면 된다, 이랬죠, 그죠? 자, 밑에 쭉 나왔기 때문에 좀 읽어보기만 합니다, 지금은.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건 알파베타 서로 다른 부호이면 두 건의 곱이 0보다 작겠죠, 그죠? 알파베타 0보다 작으면은, 그죠? d가 0보다 크므로 항상, 아까 앞에서 한 거죠, 그죠? 실근 조건은 말하지 않아도 된다. 자, 그래서 좀 이제 다뤄봅시다. 1번, 두 건의 절대값이 같고, 절대값이 부호가 반대. 두 건의 절대값이 같다는 말은 이런 거죠. 2 하고 마이너스 이런 경우죠, 그죠? 예를 들면은, 자, 이거 두개 더해보세요. 0 되죠? 그죠? 곱하면은 0보다 작게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그 숫자를 해도 조금 이해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죠. 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자, 요거죠. 그죠? 그러면 두 근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0보다 작게 되겠죠? 그러나 곱한 건 0보다 작겠죠.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을 때는, 자, 이 경우죠. 당연히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양근이 더 크기 때문에 0보다 크게 되고, 그러나 두 근의 곱은 0보다 작겠죠. 자, 한 근만이 0일 조건. 자, 한 근만 0이란 말은 0 또는 하나를 뭐 베타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두개 곱해보세요. 당연히 0 되죠. 두개 더하면 0이 되면 0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체크를 해주십니다. 조금 이거는 드물죠, 그죠? 그래도 제가 문제 보면은 좀 이런 비슷한 게 나와 있습니다. 쭉 보시다 보면은 반드시 많이 풀어보세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그죠? 그럼 양수가 되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되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자, 이게 알파, 베타. 자, 이럴 때는, 알파하고 베타 같을 때, 그죠? 첫 번째, 4분의 d에서, 만의 제곱, a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중근도 포함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 0 이상 되고,
a-3, a+1이 0 이상. 그러면은 a가 -1 이하 또는 a가 3 이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분의 합은 -2a인데 이거 0보다 크대죠? 양수 양수니까. 여기에서는 a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세 번째, 두 분의 곱은 2a 플러스 3이 되는데 두 분보다 양수니까 당연히 0보다 커야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럼 a가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되네. 일단은 요거 마이너스 1, 저기 공통 부분 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되죠. 세 개의 공통점은 여기 공통 부분. 그러면은 a 값의 범위는 이렇게 되죠. 최종 답 처리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a가 마이너스 1 이하이다 이렇게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분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되죠. 자, 음수가 되는 거는 자,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 자, 음수되죠. 또한 이것도 되죠. 이것도 이 경우는 알파하고 베타 같을 때. 그래서 첫 번째, 이것도 4분의 d는 k 플러스 1의 제곱. 자, 마이너스 그냥 물어볼게요. k 제곱 마이너스 7이 0 이상이 돼야 되죠. 서로 다른 두근 또는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 이상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전결하면 k 제곱 플러스 2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7이 0 이상. 자, 이렇게 되고 2k 마이너스 6 이항하면은 플러스 6. 여기서 k가 3 이상이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두 분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아야 되죠. 두 분의 더한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면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그러면 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되죠.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그럼 여기서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다. 자, 세 번째, 두 분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가 돼야 되죠. 그럼 두 분의 곱은 k제곱 플러스 7이 되는데 당연히 이거는 0보다 크죠. k제곱 자체가 지금 0 이상이잖아요, 그죠? 2나 7을 대했으니까 0보다 크잖아요. 됐죠? 알파, 베타는 무조건 0보다 크니까 됐고, 신경 쓸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둘 관계 엔드니까 마이너스 3 이상,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 부분 이거죠. 이거 되니까 k 값은 3 이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자,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도록 하는 거는 뭐 이런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죠?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가 되는 거.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자, 이런 경우 말고 없죠? 뭐 이거 중근 가지고 이런 건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이거 부호 같아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죠. 두 분의 곱이 알파베타가 두 분의 곱은 2a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이게 0보다 작기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근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 이런 거쓸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만 딱 하면 되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죠.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절대값이 같을 때, 두 실근의 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글이 같다. 자, 이렇게 되죠. 알파, 베타 있으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부호가 다르고 이 지금 같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1번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이 되죠? 이게 0이 되면 되죠? 그럼 K제곱은 1.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근에 곱하면 알파, 베타 하면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0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1-3K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고 K가 3분의 1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K가 3분의 1보다 크기 때문에 1, 2에 의해서 K는 1이 되죠. 왜냐하면 K가 3분의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두근의 곱을 그랬죠? 두근의 곱은 뭐가 됩니까? 두근의 곱은 1-3K죠. 두근의 곱. 그죠? 그거 되죠, 그죠? 는, K가 1이니까 1-3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식은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는 양수이고, 베타는 음수이다. 베타의 절대값이 알파의 절대값보다 크다. 이 뜻은 두 근의 합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음수가 더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데 있어요, 그죠? 절대값 베타의 절대값이 크단 말이야, 그죠? 두 개를 더하면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이 뜻이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은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가 되죠, 그죠? 그럼 k 마이너스 4, k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가 4보다 작다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는 양수이고 하나 음수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 알파베타가 0보다 작죠. 두근의 곱은 그죠? 두근의 곱은 2-K죠. 이게 0보다 작다.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K가 2보다 크다. 이두 개의 현대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 다음 K가 2보다 크다. 그래서 공통분모 1이 되죠. 그러면 2보다 크고 K가 4보다 작다 되죠. 정수 K 값을 구하면 K는 3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근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일 때. 자, 양의 정수입니다. 그죠? 알파라고 베타를 했을 때둘다 양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은 요거는 서로 다른이니까, 그죠? 4분의 d. 그래서 반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2가 0보다 커야죠, 그죠? 그 다음에 k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됩니다. 두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해당되는 게 4가 되죠. 이거는 0보다 크죠. 세 번째, 두근의 곱. 자, 이거는 마이너스 K 더하기 2가 되는데 이것도 0보다 크게 되죠. 그럼 마이너스 K고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래서 K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다 엔드 처리니까 1, 2, 3에 의해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리고 2보다 작다 되죠. 그리고 정수 k를 물어봤으니까 k가 될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0, 1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k는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봅시다. k는 마이너스 1이 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제로 되죠. 이다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은 제로. X는 1 또는 3이 되죠. 됐죠? 그럼 두 근이 둘다 양수니까 됩니다. 결측합합니다. 그죠? 그래서 다 해봐야 됩니다. K는 0일 때. 0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이죠.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2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인데 서로 다른 양의 정수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부적합하죠. 자, 세 번째. K는 1일 때 X제곱 마이너스 4X 1이면 플러스 1은 0.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마이너스 1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자, 이것도 무리수이기 때문에 부적합하죠. 그래서 결론 K는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정수 K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부호는 서로 다르고, 그러면은 절대값은 같댔죠, 그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라 그러면은 이거 두개 더하면은 0이 된다 소리고, 두개 곱하면은 두근의 곱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잘 됩니다. 그래서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가 되고 이게 0이 되죠, 그죠? 그럼 a는 0. 두 분의 곱에 해당되는 거는 b가 되죠. 이거는 0보다 작네. 자, 기억을 봅시다. 기억을 보게 되면은 지금 ax는 마이너스 b죠. 근데 a가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0 x는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거 x 값 없죠? 없습니다. 0 bx는 마이너스 a가 되는데 a가 0이니까 b x는 0이 되죠. 자, b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0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x 값은 0밖에 없잖아요. 됩니다. 이거 하나 있네. d가 ax는 a죠. 그러면 0 x는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x는 모든 실수죠. 그죠? 됩니다. 리얼 bx는 B. 자, 근데 B가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니까, 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이 같으려면 X는 1인 거알수 있지만, 요거보다는 그냥 B를 묶는 게 되나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B. X-1은요. 자, 이게 전부 다 모든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착 되든 말든 관계없이, 이거 뭐, X는 1 되면 딱 되잖아요, 그죠? 이거 된다, 그죠? 그래서, 니은 리얼이네, 그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건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가 되도록 이랬죠. 자, 적어도 하나는 음수니까 첫 번째는 두 건이 모두 음수. 음수죠, 그죠? 자, 두 번째. 한 건은 음수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건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세 번째. 잘 따주셔야 됩니다. 한 근이 음수고, 다른 한 근은 양수. 이렇게 세 가지 기호로 나눠서 구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좀 문제가 좀 어렵죠, 그죠?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는, 자, 1번.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죠.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건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4분의 d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 돼줘야 됩니다. 중근도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1이 0 이상 되고, 그럼 k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K가 2 이상이 되죠.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두 근을 뭐 알파 베타라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2K가 되죠. 그두근 합하면 0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K가 0보다 작습니다. 자, 세 번째, 자, 두 근이 모두 음수니까 두 근의 곱 하면은 K 플러스 2 하면 0보다 커야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자, 이거 세개 다, 공통된 것을 찾아야 되죠. 그럼 이래되면은,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지금 이쪽인데.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냥 세개다 공통된 요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가 마이너스 1 이하에다가 한개 나오네. 그죠? 두 번째, 한 근이 음수이고 다른 한 근은 0이다. 이것도 4분의 D. D는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인데, 한 근은 음수고, 한 근은, 다른 한 근은 0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때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러면은, K-2.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2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는 0이고 하나는 음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은 2K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음수 하나 0이잖아요. 0보다 작아야지 그러면. 그죠? 음수 더하기 0이라 치면 음수잖아요. 음수. 그래서 K가 0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이죠. 그죠? 그래서 K 플러스 2는 제로 되고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K가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2다. K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세개다 공통된 거는 요거 마이너스 2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K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세 번째. 한 근은 음수고 다른 한 근은 양수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한 근은 음수고 한 근은 양수다.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볼 것도 없죠. 이건 뭡니까? 두 근의 곱만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두 근의 곱. 알파벳이죠. 가 K 플러스인데 이게 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자, 요것만 따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에서 구한 거를 싹다 합쳐줘야 되죠. 오합이다, 이거. 또는 합쳐줘야 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 이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K는 마이너스 2다.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면 다 합치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K가 마이너스 1 이하가 되는 거죠. 그래 놓고, 지금 구하자는 뭐죠? 정수 K의 최댓값,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최댓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두근중 적어도 한우가 양수가 되긴 거. 자,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눠야 됩니다. 두근 모두 양수. 그다음에 두 번째, 한 근은 양수고 다른 한 근은 0일 때. 세 번째, 한 근은 양수고 다른 한 근은 음수일 때. 자, 이렇게 세 개로 나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양수란 말은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거하고 또다 됩니다.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판별식 4분의
D는 반의 제곱, K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K 제곱, 마이너스 1하고 0 이상이 되어줘야 됩니다. 정결라면은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2가 0 이상 되어야 되고,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K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 0 이상 되고, 마이너스를 곱하게 되면은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 이하가 되죠. 그럼 여기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1, 맞죠? 이0 이하가 되고, 결론, 마이너스 3 이상 K가 1 이하가 하나 나옵니다. 자, 1로 보죠. 1 표시 이걸로 해야 되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두 건을 알파, 베타라면은 두 건이 모두 양수이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1이 양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이래죠.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눈 겁니다. 그럼 k가 1보다 작다가 딱 튀어나오고. 자,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보다 크죠, 그죠? 두 근의 곱 2.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큽니다. 양변을 2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럼 이거는 결론.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K가 1보다 크다가 이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공통된 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3 이상 1 이하.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이래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딱 공통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뒤에서는 마이너스 3 이상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2번을 보게 되면 한 거는 양수고 다른 한 거는 0이죠. 자,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랬죠? 이런 거는 판별식 4분의 D를 쓰는데 이거는 서로 다르잖아요, 두 개가. 그래서 0보다 크다 됩니다. 그죠? 0보다 크다가 되면은 우리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요거 이게 뭐로 바뀝니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다로만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한 건이 양수고 다른 한 건이 0이니까 두 건의 합은 0보다 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K-1이 0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은 어차피 K가 마이너스 2로 나누면 K-1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여기서는 K가 1보다 작다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적읍시다.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0이 되죠. 두 근의 곱은 2. K제곱 마이너스 0이 되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복잡하면 좀 위로 올립시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리고 1보다 작다. 그죠? 그 다음에 K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얘기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거. 그죠? 공통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K는 마이너스 1이 하나 있네. 그죠? 자, 세 번째는 한 건이 양수고 다른 한 건은 음수잖아요. 그죠? 한 건은 양수고 다른 건은 음수. 그죠? 그러면은 이 경우잖아요. 뭡니까? 두 근의 곱이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알파벳은 얼마죠? 2,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다. 이제. 자, 전부 다 이거 오하잖아요. 오하. 오하고, 오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하자는 게 뭐냐면은, 위안 정수 k의 개수를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1번에서 구한 거, 이거, 마이너스 3 이상 k,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 k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두 개가 있네, 그죠? 2번에서 구한 거는, k는, 마이너스 1이 있고, 자, 3번에서 구한 거, 여기는, k는, 0이 하나 있네, 그죠? 그래서, 개수는, 4개가 되겠죠, 4개가 됩니다. m이 양의 정수일 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진다. 이따 m의 각각 두 근을 구해라. m이 일단 양의 정수 0보다 크죠, 그죠? 자, 정수로 했으니까 양의 정수일 때그 m 대신 그 m에 넣는데 그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죠? 이때 적어도 하나의 정수근을 이걸 알파로 둡시다. 됐습니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럼 정수니까 알파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2 알파 더하기 정수고 루트 2 그리고 양수니까, 그죠? m은 0은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4는 여기 성립해야 되죠, 그죠? 자, 이거 무리수 상등 조건이죠, 그죠? 조건. 루트 2대로 모으고, 그죠? 아닌 것다 모으면 되잖아요, 그죠? 즉, 알파 제곱, 요거, 마이너스 3알파, 요거, 마이너스 4, 이리 모으고,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2 있는 거, 루트 2는 마이너스 루트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있고, 이게 더하기, m 있죠, 그죠? 이게 루트 2는 제로 돼야 되죠? 그러면 무리상등수 조건에서, 요거,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4는 0 되고,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m도 0 되죠. 자, 이거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은 0고, 알파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지금, 여기서 그냥 m은 알파죠. m은 알파인데, m이 0보다 크잖아요. 그죠? 0보다 크니까 알파도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여기에서 알파는 4가 되죠. 왜냐하면 알파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자, 한 근은 4가 됐어요. 자, 두 근을 그렸는데 다른 근을 베타랍시다. 베타라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베타는 4 더하기 베타인데 4 더하기 베타는 다른 두 근의 합은 뭡니까? 3 플러스 루트이죠. 3 플러스 루트 2입니다. 그러면 베타는 4를 우변으로 이항을 하면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베타를 구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 m은 알파랑 같잖아요, 그죠? m은 4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것도 알파는 4. 두건다 구했죠, 그죠?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 있는데 이 모든 근의 실수 부분이 음이 되도록 그럼 이거 실근 허근을 생각할 수 있네. 그래서 일단은 근공식 써갖고 x는 반 그죠? 그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근공식 써갖고 근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모든 건 실수 부분이라는데, 만약 실근을만을 가질 때, 그죠? 실근일 때. 실근일 때는, 자, 실근일 때는 모든 근의 실수 부분이 음이란 말은 두 음의 실근이란 말이죠. 그죠? 모든, 실근은 당연히 좀더 다,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수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
첫 번째. 자, 판별식 4분의 D죠. D 같은 경우에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중근도 가능하죠, 그죠? 음의 실근이라는 거는 조심해야 되냐,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P 플러스 1이 0 이상 돼야 되고, 그러면 P가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P가 2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근이 음의 근이기 때문이죠. 음수이기 때문에 두 근의 합, 만약에 이 알파, 베타라면 두 근의 합은 2P잖아요, 그죠? 2P 같은 경우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P가 0보다 작아야 되죠. 자, 세 번째, 이제 자동으로 나오죠. 두 근의 곱은 P 플러스인데 0보다 커야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P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나옵니다. 자, 그럼 이거 전부 다 공통된 거를 해보면은 마이너스 1 이하. 그 다음에 2 이상. 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0이 1이죠.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마이너스 2는 또 6이죠. 보다 크다. 자, 이렇게 하면 공통된, 세개다 공통된 범위는 6이죠. 그러면 결론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P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하다가 처음에 나오죠, 그죠? 자, 두 번째, 이게 흑은일 때. 흑은이 있을 때. 그죠? 자, 그럼 이거는 흑은이란 말은, 이거 전부 다, 자, 이 흑은일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한쪽이 실근이고, 한쪽이 흑은이 될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는 보세요. 지금 P가 뭡니까? 실수죠, 실수. 실수니까, 만약에 한 흑은이 있으면은, 그 다음 켈레 흑은 딱 존재하잖아요, 켈레. 그래서 둘다 뭡니까? 두 흑은이 발생하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 원리가. 그래서 이 흑은이 됐을 때는 실수 부분이 음이랬잖아요, 그죠? 그럼 실수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P죠. 그죠? 여기서 주의해야 되겠죠. 실수부가 P가 되고, 그 다음에 허수부분은 요 부분이 되잖아요. 허수가 되는 걸 하겠다. 이거는. 허수 부분이 아니고. 아이를 안 빼냈기 때문에. 허수가 된다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되야 돼. 그죠? 자, 그러다면은, 자, 실수부 같은 경우에는 P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음수가 돼야 되죠. P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허수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P 마이너스 2, P 플러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 그저 공통된 걸 해야 되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P가 0보다 작다가 딱 나오죠, 그죠? 됐죠? 그럼 이두 개는 또는이죠, 또는. 또는이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를 합쳐야 되겠죠, 그죠? 됐죠?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이야 했고, 그다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되죠? 두 개, OR하고 합쳐야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P가 0보다 작다가 되죠. 엑스에 대한 2차 방정식. 자, 조건이 있어도 됐죠? 판별식을 봅시다. 4분의 D는 반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죠. 자,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크겠죠. 0보다 크죠. 그러면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실근을 가집니다. 자, 두 근의 합을 봅시다.
두근 알파 플러스 베타를 두근이 합은 마이너스 A분의 2B가 되죠, 그죠? 그러면은 2B, B가 음수죠, 음수고 A가 양수죠. 그럼 0보다 크게 되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알파 베타가 되죠. 그러면 A분의 C죠. A분의 C면은 C가 양수죠. C가 양수고 A 양수죠. 이것도 크죠. 그럼 뭡니까?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이네요. 그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이고 서로 다르다. 1번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4분의 D는 여기서 보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죠.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라. 자, 이거는 4분의 D는 반의 제곱 4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1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합시다. 여기다 대입하면은 4 A제곱이 B제곱 더하기 1 되고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게 뭐 는 하면 되겠죠. 는 그러면 4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3이 되죠. 자, 그럼 는 서로 묶어도 되고, 아, 여기서 근을 근 공식 그 판별식으로 판단해도 됩니다. 여기서 그냥 여기 이것도 또 4분의 이거는 뭐 다른 거 D다시라 합시다. 이거는. 그럼 이거는 반의 제곱 1 마이너스 12가 되죠. 자, 이거 0보다 작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항상 0보다 크겠네요, 맞죠? 그러면은 이거 4분의 D 쓴 게 항상 0보다 크다가 되니까, 0보다 크게 되니까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두 실근. 두 실근이 되죠, 그죠? 됐습니까? 자, 만약 이렇게 하기 싫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완전적으로 모양을 고쳐야 되죠. 사로 묶으면은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2분의 B. 자, 여기서 이제 반의 제곱을 해야 되죠. 그 반은 4분의 B니까 16분의 1.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 해주고 더하기 3. 4. b-4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 되죠. 자, 결론 4하고 b-4분의 1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1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 뭡니까? 이거 0보다 크죠? 됐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도 이게 제일 간단하죠, 그죠? 다시 판별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XY에 관한 다음 방정식이 오직 한 상의 실근을 가질 때, 그러면 X,Y가 한 개란 소리죠, 그죠? 자, 일단 이걸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X제곱, 그 다음에 X에 관련된 것 있으면 요거 하나 딱밖에 없네? 요거. EPX죠? 그럼 좌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EPX1이 되죠? 그 다음에 다져봅시다. y제곱은 하나밖에 없죠. 플러스 y제곱. 저기 다 정리했고. 그 다음에 y 있는 거. y 있는 게 eqy죠. 좌변으로 오면 eqy. 그 다음에 이제 뭐 관계없는 거 다 적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요거 ep. 마이너스 ep가 넘으면은 ep.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4q죠. 그럼 플러스 4q. 자, 다 넘겼죠?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5는 0인데. 자, 오직 한 상의 실근이 있는데, 자, x는 해봅시다. 근공식 써고 x는 하면은 p, 그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p제곱
p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 qy 요 다져야 되지. 요 다져야 되잖아요. qy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q 플러스 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x가 뭡니까? 오직 한 개가 되려면, 그죠? 한 상이 되려면 y도 한 개고 x가 딱 하나 딱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순서상으로. x가 한 개가 되려면은 이거 뭐 되는 거야, 이게? 이게 무슨 소리지? 중근이란 소리지, 중근. 중근이 되려면은 이 안에 되는 거 이거 있죠?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줘야지. p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qy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q 플러스 5는 0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문제를 푸시게 되면은 굳이 이거 x는 하지 않더라도 판별식, 그죠? 이걸 여기서 정리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리를 하고 여기에 판별식 d가 0이다 이러면 되죠.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x 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죠? 중근. 자, 그렇게 해놓고 들어가죠, 그죠? 그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에 관해서 봤을 때 y 값도 하나가 되잖아요, 그죠? y. 그럼 y에 대한 것도 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면 y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의를 합시다.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정의합니다. y제곱, 요거는 마이너스 2qy 됐죠? y 다 적었죠? 그 다음에 이게 p제곱은 마이너스 p제곱이 될 거고, 요거는 플러스 2p, 요거는 플러스 4q, 마이너스 5는 제로로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d'를 합시다. 이거는 4분의 d' 한번더 하는 거예요. 요것에 대한 중근이 되려면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q제곱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4q 플러스 5는 제로가 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거 p제곱 마이너스 2p, 자, 요거는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고, 요 q제곱에 관련돼서는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고치시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 5는 제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완전 접수 p 마이너스 1제곱 보시고, 요거는 플러스 q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고, 자, 이렇게 사라지죠. 는 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p는 1, q는 2가 돼야 됩니다. 됐죠? p는 1, q는 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거는 아시죠? 이거 왜 그런지. 실수일 때 요거 제로는 이거 제로 되고 제로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p는 1은 1이고 q는 2가 되니까 p는 1, q는 1. 요거 가질 조건은 이제 이거 구했습니다. 이건 조건입니다. 이건 p는 1이고 q는 2고, 요걸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x제곱 p 대신에 1, 그러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제곱, 그 다음에 q는 2죠. 2를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여기 p1이니까 플러스 2 플러스 8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또 똑같이 해줘야 되죠. 이거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고, 요거는 y 마이너스 2의 제곱하면 마이너스 4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플러스 5가 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또 친절하게 또 사라지는. 또 실수니까, 그죠? 0 됐을 때 이거는 x-1은 0, 이거 0 돼줘야 되고, 이거 0 돼줘야 되죠? 그래서 x는 1이고 y는 2가 됩니다. 그래서 다 구했죠? 그러면 실근은, 이거 실근은 x는 1, y는 2고, 조건은 p는 1, q는 2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분이 알파벳도 있고 뭐 이렇게 됐는데, 아, 자, 이거는 두 가지 방식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 이거 취한 방법. 자, x
플러스 2를 t로 두게 되면, 자, 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으로 되죠. 자, 이 꼴이 요거랑 같죠, 지금? 같은가 보세요. 문자 다르더라도 이 x라고 생각하면은 이거 똑같죠. 이 두근이 알파벳란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셋 두근도 t는 알파 또는 t는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이 문제는 좀 특이한 문제죠, 그죠? 자, 그래서 t는 알파와 t는 베타가 됩니다. 되고 근데 t는 x 플러스 2는 t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x 플러스 2는 알파 또는 x 플러스 2는 베타가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자는 건 x죠. 이 두근을 이랬으니까 이 두근을 가게 되면 x 이 값을 구하게 된 거는 이 x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x는 알파 마이너스 2 또는 x는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래서 두근이 여기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럼 뭐 이렇게 치환이 잘 생각 안 된다. 이게 좀 어렵다. 두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거 두근을 알파 베타를 했으니까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물론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와서 이걸 전개를 해 봅시다. a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4, x 플러스 4, 플러스 bx 플러스 2b 플러스 c는요. 그럼 a x제곱 플러스 4a하고 b, x가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로 되죠. 자, 이때 이 두근의 합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4a 플러스 b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죠. 두근의 곱을 하게 되면은 a분의 4a 플러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한 다음에 마이너스 4 a분의 b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자, 이거는 4 플러스 a분의 2b 플러스 a분의 c가 됩니다. 4 a분의 b가 마이너스 a분의 b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되겠죠. 이렇게 a분의 b를 인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a분의 b는 그죠? 보시면은 자 그렇게 바꿔주고 a분의 b를 a분의 c는 또 알파 베타가 되네. 자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4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알파 베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알파에 관해서 먼저 모아볼게요. 알파를 모으면은 베타 마이너스 2 되죠. 그죠? 요거랑 요거. 자, 요거로 마이너스 2로 묶으면은 요거랑 해갖고 베타 마이너스 2가 되고 요거는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마이너스 2로 유수물이 되죠. 자, 그럼 요것도 알파 마이너스 2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로 두근의 합이 되고 두근의 곱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근을 구했죠. 알파 마이너스 2하고 베타 마이너스 2 이렇게 두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봤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이거 중근을 가질 때 순수상 ab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중근을 가진다니까 이제 전개를 해야 되겠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x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4a b 더하기 1은 0이 되는데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4분의 d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마이너스 1은 0로 되면 되죠.
a 제곱 플러스 2ab 마이너스 2ab 네,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이제 이러면 되겠네. 요거 있죠? 요거 인수분해하면 a 마이너스 b에 제곱되고 이걸 1 제곱으로 생각하면 되죠. A 마이너스 B 플러스 1,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되고,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 또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은 0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또는 A 마이너스 B는 1이 되겠죠. 기억을 보게 되면 2,1은, 자, 2,1은 1은 하게 되면은 a-b를 하면 되네, 이게. 그죠? 201 하면 되네, 201. 201 하면 1 되죠? 여기에 속하게 되잖아요, 이런 형태로. 값중 하나가 되죠. 마이너스 2,-1은 여기다가 하면 되겠죠, 그죠? 이런 형태로.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되죠? 이런 형태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되죠?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a-b는 1을 만족하는 이라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럼 a는 b 플러스 1이죠. 이거 b 플러스 1이면 b 플러스 1, b의 형태가 되는데 이거는 b 플러스 1 마이너스 b를 해보세요. 빼버리면 1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쪽 형태가 되잖아요. 가능하죠. 이것도 맞습니다. 리얼 같은 경우에는 a 같은 경우에는 b 마이너스 1 되죠. 그럼 b-1, b가 되죠. b-1, b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런 형태로 되잖아요. 그죠? 다 가능하죠. 그죠?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어, 니언, 디귿, 리얼이 다 옳습니다.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건, 자, 알파, 베타를 합시다. 모두 소수라 했네.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99고, 알파, 베타는 A잖아요, 그죠? 자, 소수 더하기 소수를 하게 되면, 소수는 종류는 2, 3, 5, 7, 11이 쭉 나가잖아요, 그죠? 쭉 나가는데, 지금 소수 더하기 소수를 했을 때, 지금 이거는 뭡니까, 이거? 지금 홀수가 나왔죠, 그죠? 자,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습니까? 반드시 2가 있어야 돼요. 그죠? 2 더하기 소수를 했을 때 홀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일단은 이런 식으로 베타가 더 크다고 해놓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분비돼야 되죠. 그러면, 아, 이거는 2 플러스 97이 되고, 그죠? 알파는 2가 되고, 베타는 97이 되겠네. 이 경우밖에 없네. 됐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잖아. 알파 베타가 a잖아요. 그죠? 2 곱하기 97 하면 되네. 2, 7, 14, 2, 9, 18, 19, 194가 됩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지고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일 때 그럼 허근을 이거 알파라 합시다. 그러면 세제곱이 실수란 말은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되네. 그죠? 자, 이 허근을 가진 거 일단은 4분의 d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일단 0보다 작아야 되죠.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아야 되고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a가 1보다 적어야 되죠. 자, 그럼 이제 이 흑은 어차피 이거 알파잖아요. 그죠? 이 대입에도 승입해야 되죠? 그러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a 플러스 1 알파 플러스 4는 제로 되는데 우리가 이거 조건 주지 뭡니까? 이 흑은의 문제는 뭐냐면 이 흑은의 세제곱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세제곱 이거 갖고 오면은 알파 세제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알파 제곱은 요거를 우변으로 다 넘기는 거예요. 2, a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4.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파 해놓고 알파 제곱 대신에 2 a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이제 정렬하면은 2 a 플러스 1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되죠. 또 알파 제곱이 또 있죠. 그죠? 는 2 a 플러스 1 알파 제곱 대신에 또 이걸 또 대입하는 거예요. 2 a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4그 다음에 우리 이거 적으면 되죠. 마이너스 4 알파 됐죠? 다시 또 정렬하면은 4 a 플러스 1 제곱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되죠. 8 a 플러스 1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알파. 자, 그러면 이 전체 요거는 이게 허수기 때문에 그죠? 허수 때문에 알파 세제곱이 지금 1이 돼버리면 허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알파로 그 허수 부분으로 그죠? 허수부를 모으고 허수부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로 하게 되면은 4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하고 그죠? 실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죠? 마이너스 실수 부분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근데 요거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려고 그러면은 요 허수부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이게 0이 돼줘야 되잖아요. 맞죠? 자, 이거 그리고 이거 실수잖아요. 그죠? 다 실수죠. 실수. 얘가 실수니까 허수부에 해당되는 요 앞부분이 여기 0이 돼 버리면은 우리가 실수가 되잖아요. 또한. 그죠? 이런 거.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4 a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돼야 돼. 그럼 a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고 a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되고 a는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둘다 여기 범위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답은 0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죠? xy에 대한 2차식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자, 곱으로 인수분해 될때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x에 대한 내림차수를 좀 정리 좀 합시다. x제곱, 그 다음에 이쪽이고, 요거는 일단은 플러스 2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 그 다음에 플러스 3x, 자, 이러면 마이너스 4xy 플러스 6x, 됐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k y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5로 정리가 되죠. 그죠? 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뭐 x 플러스 y에 뭐 숫자 5가 있든가 뭐 x 마이너스 y에 숫자 1이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그죠? 자, 이거를 는 0인 2차 방정식이라 보고 근공식하고 x를 구해볼게요. x는 ui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ui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 지금 근 밖으로 이게 t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t 나오려면 이 루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죠? y에 대한 1차가 돼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안쪽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제곱꼴이 돼야 되죠. 이러한 제곱 형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깥으로 툭 튀어나오지. 루트 했을 때. 그죠? 맞습니까? 자,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걸 또 전개를 해봅시다. 전개를 하게 되면 4y 제곱 마이너스 43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ky 제곱 플러스
8y 마이너스 5는 4y 제곱, 아, 4 마이너스 k, 묶어야 되죠, 참. 4 마이너스 k, y 제곱, 대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플러스 4죠? 4입니다. 자, 이거 완전 정복 하려면은, 요거에 대한, 뭐, 그죠? 4분의 d, d를 써갖고, 그죠? 판별식.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 곱하기 4가 0이 되면 되잖아요. 그죠? 중문을 가지면 되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4,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k, 플러스 4k는 0. 4k는 12, k는 3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랬죠. 자, 이거는 2차 방정식 a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 개념 원리에서, 그죠? 제 교재 이론 부분에 보면은 이거 abc가 허수, 뭐 복수수, 그 허수, 그죠? 복수수라 허수일 때, 똑같은 말인데, 허수일 때, 그죠? 중근 판단은 가능하댔잖아요, 판별식으로. 근데 이게 실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자, 이거 외우고 있으면 금방 푸는데, 그죠? 기억 같은 경우는 왜 그러냐면은, 근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x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2a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 지금 다 이 허수로 다 이룰 수 있더라고요. abc가 0이 돼버리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남잖아요. 그래서 서로 같은 기준을 갖게 되잖아요, 그죠? 중근이 돼요, 중근. 중근 판단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저거는 발레를 많이 들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i x 마이너스 4는 0을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요거 4분의 d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i제곱,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0보다 크다고 실근을 가지게 되죠, 이리 되면은. x는 i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i 제곱 마이너스 1 되고 플러스 4는 i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되고 흑을 가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판별식 썼는데 0보다 크게 됐다 해갖고 실근을 가진다가 이거 안 됩니다. 실제로 구하면 흑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발리를 둘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조리 두 개는 외워놔야 됐죠, 그죠? 중거는 판단할 수 있지만은 이것이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실근인지 아닌지 이거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거. 그죠? 완료됩니다. 자, 디귿 갑시다. 알파, 알파바가 두 건이면 이랬죠, 그죠? 그러면은 알파를 m 플러스 ni 합시다. 그럼 알파바는 m 마이너스 ni가 되죠. 그죠? m에는 당연히 실수겠죠, 그죠?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알파바를 하면 2m이 돼서 실수가 되죠. 알파 곱하기 알파바를 하면은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이 실수가 되는데, 자, 이거 발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는 형태로 유지를 하면서 딱 발레들 형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i를 다 갖추게 되면은 근에, 자, 이런 식으로. 자, L을 다 붙이게 되면은, 두 근에 합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다 실수 되잖아요. 그죠? 두 근에 곱하면은, 1 되잖아요. I를 없애지게 딱, 이렇게 발레 드는 게 발레. 자, 되죠? 자, 그런데, 이 앞에 계수 있죠? 계수. 이렇게 성립하더라도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개수가 전부 다 허수잖아요, 허수. 그죠? 자, 이렇게 두근이라 해갖고 ABC는 반드시 실수로가 되는 법이 없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디귿은 안 됩니다. 자, 리얼
예를 들면 두 권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두 권하라는 방정식. 자, 두 권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을 두 권으로 하는 방정식은 이랬죠, 그죠? 그러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c분의 b가 되고, 곱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곱으로 된 거는 곱은 알파 베타분의 1이 되니까 a분의 c분의 1 돼서 c분의 a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한번 봅시다. 이것을 두고 나누면 이걸 했죠, 그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c분의 b, 되죠? 근데 곱은 c분의 a죠? c분의 a. 되네요. 맞죠? 그죠? 곱.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 리얼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리얼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두 흑은을 갖고, 그랬죠? 두 흑은 사이에 성립한다. 그랬죠? 자, 두 흑은을 가지니까 일단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일단 b라 해놓고, 근데 알파 제곱 더하기 2베타는 1. 아, 이런 거 보니까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두 흑은이랬으니까 어차피 알파를 갖다가 만약에 p 플러스 q i를 두잖아요. 근데 이 보면은 개수가 전부 다 실수잖아요. 그죠? 실수일 때 반드시 킬레근이 존재하죠. 그래서 베타는 무조건 p 마이너스 q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환상을 이루죠. 이렇게. 이게 핵심 포인트네, 이 문제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2 베타는 1이라고 했는데 알파 제곱 대신에 알파 p 플러스 qr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qr 대입하고 플러스 2 p 마이너스 qr는 1 되죠. 자, 정렬합니다. p 제곱 더하기 2 pqi 마이너스 q 제곱 플러스 2 p, 마이너스 2, qi. 자, 좌변은 마이너스 1은 제로죠. 자, 복수수 상등 조건 생각나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모아줍니다. 이거. 모아주고, 다른 거 먼저 적을까? 실수부 먼저 적읍시다.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은 제로. 그 다음에 허수부, 2pq, 마이너스 2qi. 자, 모아놓은 거는 이것도 제로 대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죠, 지금. 이렇게 보면 실수부, 허수부, 제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2q로 인수분해 하면은 p-1은 제로 되겠죠? 이 부분에서, 그죠? 그러면 여기서 q는 0 또는 p는 1이 되는데, 자, 이거, 두 허근을 가진 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Q가 어떻게 됩니까? Q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네. Q가 0이 되는 건안 됩니다. 그래서 P는 1이죠. P는 1을 이게 대입하게 되면 1 마이너스 Q 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1은 제로. 자, 1이 되죠? 1이 사라지고 Q 제곱은 2가 됩니다. 자, 이런 내버려두세요. 일단은 P는 1이고 Q 제곱은 1 2다. 이렇게 구한 다음에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는 b인데 이제 우리 다 구했잖아요, 그죠? 여기 알파 베타를 여기서 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은 2p가 되죠. 그죠? 2p를 하게 되면 p가 1이잖아요. p가 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리고 알파 베타를 하게 되면은 곱하기 하면 p 제곱 더하기 q 제곱이 되는데, 자, 그래서 q 제곱, 그 나도 잘했죠, 그죠? p 제곱은 1이고 q 제곱은 2이기 때문에 3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a고 이것이 b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a 플러스 b를 그랬죠. 마이너스 2 더하기 3. 3은 1이 됩니다. 세 방정식의 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조금 이 문제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이 문제는 참고 문제. 자, 처음 거를 우리 이제 뭐 판별식 D-1이라면 번거리가 D1, D2, D3 이렇게 할게요. 처음 거는 4분의 D1은 자, 이 부분 D1 같은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4분의 D2는 B제곱 마이너스 CA.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거는 4분의 D3를 할게요. 그럼 C제곱 마이너스 AB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으로 다 더해 볼게요. D1 더하기 4분의 D2 더하기 4분의 D3를 하게 되면은 A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할게요. C제곱 마이너스 BC AB 마이너스 이렇게 합시다. AB 요거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자, 이거는 우리 익히 알고 있죠. 어떻게 되죠? 2분의 1 하고 그죠? 그죠? 그 다음 이렇게 고치죠.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죠? 형태로 고치죠. 이렇게. 자, 이거는 항상 어떻게 되죠? 이 부분도 0 이상이고, 그죠? 실수했어, 그죠? 0 이상이고, 0 이상이니까 전체 0 이상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4분의 D1하고 4분의 D2, D3가 중 적어도 한 개는 0 이상인 소리죠. 그죠? 0 이상인 소리죠. 이 소리는 뭡니까?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은 뭐죠? 적어도 요세 가지가 있죠. 적어도 한 개의 방정식은 실근을 가지고 있다 소리죠. 이 소리가 똑같죠. 적어도 하나의 방정식은 실근을 갖는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는 문제로 하시고, 그래도 결과론적으로는 좀 괜찮은 문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때, 그러면 P는 0이 되면 안 되겠네요. 그죠? 허근을 가질 때죠. 그러면은 4분의 D는 1 마이너스 P가 되고, 0보다 작게 되죠.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1보다 작게 되고, P는 1보다 크게 되는 거죠. 자, 1보다 크면은 요거는 반드시 절대값을 해야 되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는 P-1 그대로 티나고 5가 되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도 P도 되죠. P가 돼 그대로 티나오고. 그럼 이 P는 6이 되고, P는 3이 됩니다. ABC 다 양수네요. 그죠?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여라. 자, 4분의 D 하면 되죠. 4분의 D를 하면은 루트 AB 플러스 루트 BC 플러스 루트 CA 자 제곱 마이너스 3의 루트 BC 플러스 B 루트 CA 플러스 C 루트 AB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양순위가 어차피 그냥 가볍게 그냥 다 통합도 되고 막 그러겠네. 그죠? BC 플러스 CA 플러스 2 루트 A B제곱 C 자 B제곱 일단 이렇게 적어놓읍시다. 그냥 헷갈리니까 자꾸 조작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요거 2 루트
b c 제곱 a 더하기 이거 남았죠? 이루트 a 제곱 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그죠? a 루트 bc 플러스 b 루트 ca 플러스 c 루트 ab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지금 이게 지금 b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 이거는 2b 루트 ac가 되고 요거는 2c 루트 ba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2a 루트 bc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요거랑 2b 루트 ac 요거 있죠, 요거 ac 요거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b 루트 ac가 되겠고 요것도 요거는 c 루트 ba c 루트 ba 요거 있죠? 마이너스 c 루트 ba가 될 거고 자, 요거는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a 루트 bc 자, 이렇게 되고 앞에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됩니다. 자, 많이 본것 같죠? 잘 보세요, 이거. 2를 다 곱하고 2분의 1딱 해버리면 이렇게 되죠?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마이너스 2b 루트 ac 마이너스 2c 루트 BA 마이너스 2A 루트 BC 아유 뭐 복잡합니다, 그죠? 는 살짝 그럼 이거는 좀 변형 좀 해보세요. 좀 적어놓고 합시다. 이거. 자 이거는 루트 AB의 제곱 더하기 루트 AB의 제곱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BC의 제곱 더하기 루트 BC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루트 CA의 제곱 더하기 루트 CA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인수분해 가정. 자, 루트 요거 하나 하고, 그죠? 만약에 이거 이렇게 하게 되면은 BAC. 자, 요거랑 딱 인수분해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BC의 제곱.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AB 마이너스 2B 제곱이니까 B 나올 거고 AC 되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 됐고. 그 다음에 요 AB 하나 남아 있잖아요, 그죠? 요거랑 A 요거 그죠? 요걸 하게 되면은 플러스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CA의 제곱 요거랑 딱될 거죠, 그죠? 맞죠? 그러면 A 다 되죠? A 제곱이니까 A 하나 T 나올 끼고 자 이렇게 되네. AB, CA. 됐죠,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복잡하죠? 자, 요거하고, 이제 요거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요것도, 루트 BC, 마이너스 루트 CA의 제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하게 되면은 C 제곱에 C 하나 T 나올 거고, BA 합치제곱. 딱 되죠? 됩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우리 다항식 부분에 좀 이런 걸 열심히 해놔야 되죠. 이러면 이제 계속 응용되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는 됐죠, 그죠? 자, 이래 되면 뭡니까? 이거 항상 요거는 이거 0 이상이고 이것도 0 이상이고 0 이상이죠. 그럼 전체는 이거 0 이상이죠. 자, 그럼 2차번 이거는 뭐가 됩니까? 결국 0 이상이가 실근이 되겠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딱 마이너스 2b 알파 베타는 c가 됩니다. 그 다음에 를 만족할 때 아,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8보다 작됐으니까 자, 이거를 좀 변형을 좀 해줘야 되죠.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4b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대신에 c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2c가 되죠. 이것이 8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됐으니까 여기서 4분의 d를 하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c가 0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은 c보다 크게 되고 그럼 이것도 c 위주로 좀 만들어 주려면은 마이너스 2c를 하게 되면은 4b제곱이 우변으로 넘겨가면 8 마이너스 2 하면은 4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를 나누게 되면은 c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나누면 먼저 나누면 2b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은 두 개를 보면은 c는 b제곱보다 크고 c는 b제곱보다 작죠? 그 다음에 2b제곱 마이너스 4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2b제곱 마이너스 4보다 c는 크고 c는 또한 b제곱보다 작잖아요. 이런 관계선이 이고 이렇게 b제곱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이 두 개로 인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이거랑 요것을 봤을 때 대소관계에서 2b제곱 마이너스 4가 b제곱보다 작다가 되죠, 그죠? 그러면 좌변으로 넘기고 요 우변으로 넘기면은 이항하면은 b제곱이 4보다 작다 이래죠. 그러면 b제곱이 4보다 작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b가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됐죠? 그럼 이 정수가 되는 거는 b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죠. 첫 번째 b가 마이너스 1일 때 b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 구하는 거 c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c를 b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보다 크고 c가 그 다음에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그럼 c가 되는 거는 마이너스 1, 0 두 개가 나오죠. 두 번째 b가 0일 때 0일 때 대입하게 되면은 0 넣으면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크고 c 그 다음에 0을 0이 되네. 그죠? 그럼 c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b는 1일 때 네, 마지막이죠. b는 1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건 똑같이 되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c는 마이너스라고 0 되죠. 자, 순서는 모두 몇 개입니까? 두 개, 세 개, 두 개 해서 7개가 됩니다.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 건이고 n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일 때 두 건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되죠. 자, 이거 두 건이고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1이 됩니다. 자, 이거 두 근을 하는 2차 방식인데 지금 이거 두 근을 한다는 말은 저거 더하기 일단 이걸 더한 거를 구해라 소리잖아요. 지금 이거 그죠? 더하고 그 다음 곱한 것도 구하고 자 더하기 문제 합시다. 더한 거 하게 되면 통분을 하게 되면은 베타 n의 제곱이죠. n의 제곱. 그죠? 자리 되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베타 n. 그 다음에 1 플러스 알파 n. 이 됩니다.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2 알파 n.
플러스 알파 예, 1이 되고 1 플러스 2 베타 n 플러스 베타의 2n 제곱이 되고 분모는 1 플러스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알파 n 베타 n 됩니다. 결국은 이 보게 되면은 여기 뭐 2로 묶으면 알파 n 더하기 베타 n 보이고 그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 2n 제곱, 베타 2n 제곱 이런 게 보이죠? 저 이스도 잘 보이네. 이런 거 보입니다.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 좀 변형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이것의 두 근이니까 또한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이라는 걸알수 있고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더하기 1은 제로가 될수 있죠. 그죠? 됐죠? 자, 이건 알파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이 베타가 0 되면 안 되죠, 이것도. 알파가 0 돼버리면은, 알파가 0이면은, 보세요.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은, 0 더하기 0. 만약에 알파가 0이라면은, 0 더하기 0 플러스 1은 0이 돼서, 이거 승립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는 0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참고하세요.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양변에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겠죠, 양변에. 베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해도 되겠죠, 그죠? 알파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더하기 1은 제로 되어서 알파 세제곱 빼기 1은 0이 되고 알파 세제곱 1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베타 세제곱은 1이 되겠네. 자, 1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요 n 있잖아요. n은 3의 배수가 아닌 자연수를 했을 때 n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그러면은 3k 더하기 1이거나 또는 3k 더하기 2로 볼수 있죠. 물론 k는 0, 1, 2, 3입니다. 3, 1이 쭉갈 거예요. 쭉. 그죠? 자, 이거 k는 다른 말로 하면 뭐 음이 아닌 정수 이렇게도 하셔도 됩니다. 자, n은 3k 플러스 1. 문제 볼까요? 알파 n 같은 경우에는 n 저 같은 경우에는 알파 3k 더하기 1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알파 세제곱에 k 곱하기 알파 이래서 알파 세제곱이 어차피 1이니까 그죠? 그냥 알파 돼버리죠. 그 다음에 베타 n 제곱하게 되면은 베타 3k 더하기 1 되고 그러면 베타 3제곱에 k에 베타가 되고 이것도 베타가 되겠네요. 자, n은 3k 더하기 2. 자, 그러면 알파 n 제곱은 알파 3k 더하기 2가 되고, 이건 알파 3제곱에 k에 알파 제곱이 되고, 알파 제곱이 되죠. 자, 베타 n 제곱은 베타 3k 더하기 2가 되고, 이건 베타 3제곱에 K제곱 되고 곱하기 베타 제곱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베타 제곱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경우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고,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죠. 자, 이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제곱이 1 되고 요거 마이너스 1 되고 마이너스 1 되죠. 자, 이두 경우 전부 다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은 뭡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경우. 그죠? 그래서 결론은 3의 배수가 아닌 이랬잖아요. 그죠? 자연수일 때 결론은 여기에서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됐죠? 그러면은 이제 대입하는 일만 남았네.
자, 이걸 좀 가지고 왔어, 그죠? 이걸 쭉 가지고 왔고, 일단은, 종합적으로. 는 했을 때, 일단은, 1이 있고, 1 플러스, 요두 개를 하게 되면은, 2, 알파 n 제곱 더하기, 베타 n 제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이거 적어놓읍시다, 일단. 적어놓고, 요거 있죠? 알파 2n 제곱, 더하기 베타 2n 제곱 있고, 자, 분모는, 자, 우리 알파 n 더하기 베타 n은 이제 구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 구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알파 n 제곱 베타 n 제곱이네. 자, 는, 자, 지금 우리가 또 구해야 되는 요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시 들어왔어요. 알파 2n 제곱 더하기 베타 2n 제곱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n 베타 n이잖아요. 그죠? 자, 는 우리 알파 n 더하기 베타 n 제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1인 걸 보기 때문에 제곱하면 1 되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n 제곱 되는데 알파 베타가 우리 1이잖아요. 그죠? 1. 1이기 때문에 무조건 1 되니까 1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요거 이렇게 하면은 2 플러스, 자,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됐죠? 2고 마이너스 1 됐고, 알파 2n 제곱 더하기 베타 2n 제곱은 또 마이너스니까 요 마이너스 1 적고. 됐죠? 요거 2 적었고, 요거 마이너스 2 적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1 짜리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고 알파 베타의 n 제곱 요거는 1이 되죠. 자, 그러면은 는 하고 자, 이거 두 개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두 건의 합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곱 같은 경우에는 곱은 딱 봐도 요거 지금이 되죠? 1 플러스 베타 n 분의 1 플러스 알파 n 곱하기 1 플러스 베타 n 제곱 1 플러스 알파 n 제곱 되죠. 두 분의 곱은 그냥 1이 되네요. 그래서 최고차 2차 x 제곱의 개수가 1일 때 1을 했을 때 x 제곱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죠? 플러스 x 되고 두 분의 곱이 1이잖아요. 플러스 1은 제로 됩니다. 단지 이건 이제 2차의 개수가 1일 때입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번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그러면 f 알파를 대입합시다. 2알파 마이너스 5는 0이 될 거고, f x에다가 2베타 마이너스 5는 0, 이게 성립돼야 되는 거죠. 이 말도 쓰는 거죠. fx라는 함수가 있으면 2알파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0이고, 2베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0이 된다 소리죠. 그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거 f2x는 0의 두 근의 곱. 자, 이 근을 갖다가, 이때의 두 근은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f, 2알파 프라임은 0이 성립될 거고, f2베타 프라임도 0이 될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두 근의 곱이라 그랬는데, 이두 근의 곱을 구하라는 말은,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이거는,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을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지금 이거를 구하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이 2알파 다시 0이니까, 이게 2알파 다시가 되면은 0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은 2알파 마이너스 5가 2알파 다시가 돼도 이게 승립돼야 되잖아요. 그죠? 자, 2베타 다시. 자, 여기 만약에 여기 갔다. 갔다 그러면은 이것도 승립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2베타 다시를 대입해도 0 되는 거니까. 그죠? 맞죠? 그래서 2베타 마이너스 5가 2베타 다시가 돼도 승립돼야 되잖아요. 다 0으로 만드는 거니까. 여기서 알파 다시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고,
여기서 베타 다시는 베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하자는 거는 알파 다시 베타 다시니까 2분이고, 그죠? 그래서 알파 다시 베타 다시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분의 5,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분의 25가 되죠. 알파 곱하기는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3 되고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더하기는 6이 됐죠, 그죠? 4분의 25 그러면 15 마이너스 12가 되고 이렇게 계산한 거죠. 더하기 4분의 25는 4분의 마이너스 48 더하기 25는 마이너스 4분의 23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2. 자, 그럼 우리 이거 절대값의 비가 2니까 알파, 이 알파를 둘수 있는데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라. 자, 이거 두 근의 곱을 한번 볼게요. 두 근의 곱. 곱은 지금 마이너스 8이죠, 그죠? 아, 그러면 부호가 다르네, 그죠? 이게 0보다 작으니까, 그죠? 부호가 다르다. 다르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에 의해서 하나를 알파로 두면 하나는 이 알파로 둡시다. 부호가 다르니까. 자, 이렇게 둘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2 알파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되고, 됐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알파 제곱은 4. 여기서 알파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알파는 2일 때, 자, 이다 대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 자, 이렇게 하면은, 이항하면은 k는 5가 되고, 두 번째,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되면은 2는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되죠. 이것도 k는 1이 됩니다. k 값의 합을 구했으니까 5 더하기 1은 6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은, 자, 일단 알파 더하기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1인데 이렇게 되고, 그죠? 또알수 있는 건 뭐죠? 이 알파 다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눈에 보이니까 뭔가 알파를 대비하고 하는 거 경험치에 그 기대죠. 요렇게 이것도 성립해야 되죠. 베타도 대비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더하기 1은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1, 그죠? 보이죠? 요거 알파 제곱 더하기 1. 알파 제곱 더하기 1은 3알파가 되고, 베타 제곱 더하기 1은 3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주어진 식은 이렇게 고칠 수 있죠. 루트 3알파 더하기 루트 3베타의 값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값을 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 제곱을 하죠, 그죠? 제곱. 이 값을 알고. 그러면 루트 3알파 더하기 루트 3베타의 제곱을 하면은, 자, 부호가 중요하죠. 알파 베타 합치고 오른 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죠? 지금 이거 보면은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는데 지금 d를 구해 보면은 9 마이너스 4가 되어서 0보다 크죠?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임을 알수 있죠, 그죠? 알파 베타가. 그리고 이거 양수죠. 합하고 양수고 곱해도 양수니까 같은 부호죠. 같은 부호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수가 되니까 결국은 이것에 의해서 알파가 0보다 크고 베타가 0보다 크네. 이거 결론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잘 보세요. 이거는 그냥 3알파 그대로 티 나오고, 그 다음에 3베타 제곱한 거. 그 다음에 2루트 합칠 수 있어, 이거. 양수고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3, 3은 9, 알파, 베타 1이 되는 거예요. 자, 는3 알파 플러스 베타 되고 2 루트
9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1대조 1짜리 됩니다. 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3, 3은 9, 요 3t는 3이 6. 그건 15가 되죠, 그죠? 자, 15가 되면은, 자, 제곱이잖아요, 그죠? 제곱이니까 루트, 우리가 구하자는 요거잖아요, 그죠? 베타는, 자, 뭡니까? 루트 15가 되죠? 맞죠? 양수고, 양수기 때문에. 왜냐하면, 는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답은 뭡니까? 루트 15가 됩니다.